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홍수 나서 곳곳 침수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물난리가 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 지질청은 1월 1일 밤사이 100mm 이상 내린 곳이 많고 일부 지역은 200 내지 300mm가 쏟아진 곳도 있다며 앞으로 2 내지 3일 동안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 북부 클라파가딘, 중앙 자카르타, 동부 보로부두르 대학 캠퍼스, 서부 트리삭티 대학교, 남부 끄망 지역 등에 30 내지 60cm, 1.5m, 최고 2m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붓가시, 땅그랑, 보고르 등 자카르타 외곽 수도권 지역에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1월부터 우기에 접어들어 스마트라 섬, 술라웨시 섬 등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랐으나 자카르타 수도권에 수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 우기 들어 처음입니다. SNS에는 차량이 물에 빠져 더는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집에 물이 들어차 가재도구가 떠다니는 모습, 곳곳에서 보트나 카누를 타고 다니는 모습 등 피해 사진과 동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바섬의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며 수도를 보르네오 섬 동부 칼리만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집에 물이 차올라 침대가 둥둥 뜨고 그 침대에서 보트 놀이를 즐기는 SNS 실시간 핫 영상입니다. 어려울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사는 자카르타의 시민 의식을 볼수 있는 단면입니다.